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미소맘님께 합은 나눔을 이렇게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요 화분에 정말 빨리 꽃을 심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꽃이 어울릴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이렇게 주리안 앵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리안 앵초를 이렇게 올려보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주리안 앵초가 여기에 너무 딱 어울리고 너무 예쁘긴 한데 벨라로즈라는 앵초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다육하우스님 영상에 가면 벨라로즈가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주리안 앵초도 여기다 담으면 참 예쁜데 벨라로즈를 한번 심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벨라로즈를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갖고 왔거든요. 요 색깔하고 이렇게 두 컬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담을까 지금 고민이랍니다. 어떤 걸 담아줘야 요 화분에 잘 어울릴까. 요게 조금 그래도 조금 화분이 커요. 그래서 요 색깔 이게 분이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좀 화려하게 좀 심어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고상하게 요런 색을 심어줄까 지금 고민이랍니다. 근데 제가 안 쳐보니까 벨라로즈를 데리고 와서 또안 쳐보니까 그래도 요 화분에는 지금 주리안 앵초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도 있어요. 요거 토종 사장님이 이렇게 주리안 앵초를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기는 한데 노란색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지금 고민이에요. 이렇게 꽃핀 요 아이를 심어줄까? 근데 주리안이 지금 컬러별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핑크색, 노란색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합식을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그냥 꽃만 보고 있거든요. 꽃 지고 나면 요 아이들 그냥 지금 요렇게 요 위에 이렇게 발렌타인 자스민 위에 이렇게 하단이 여기 조금 엉성해서 제가 요 소정사님이 준 아이들을 여기다 그냥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키우고 있다가 요거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합식을 하려고 지금 그냥 요런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 화분에 뭘 심어줄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라로즈가 너무 예뻐서 데려오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놓아보니까 요 벨라로즈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연한색보다 요거 연한색보다는 요게 더 나은 것도 같고 지금 그래서 여기 화분에다가 한번 앵초를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이제 요게 꽃이 지고 나면 한번 또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상토로 되어 있어서 지금 농장에서는 요 아이들을 빨리 키우고 빨리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상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준 아이들의 대부분, 또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거든요. 상토에 심겨진 아이가 여름을 나기는 힘들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제 분갈이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지금. 어디다가 뭘 심어줄까? 아니면 나란히, 요 화분 두 개에다가 요 아이를 심을까? 지금 요거는 좀 분이 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심어줄까 좀 고민인데요. 자, 일단 흙을 털어내고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포스를 한번 쏟아볼게요. 지금 저도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에다가 앵초를 심으면 예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영성 언니께서도 제 영상을 보고 소다만 거기에다가 앵초 심으면 예쁘겠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앵초가 한참 예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딱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여기 앵초가 여기에.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늘 요거 예쁘른에서 데려왔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털어내고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꽃을 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상토로 되어 있거든요. 흙이. 그래서 그냥 위에만 조금 털어주고 연탄가리식으로 심었다가 꽃다 지고 나면 그때서 다시 분갈이해서 앵초들을 다 합식을 해주려고요.
작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뭐다 사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토동 사장님 그 토동인회에서 이 앵초들이 거기서 좀 추하고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진짜 어렵게 어렵게 살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좀 여름에도 잘 이겨냈는데, 제가 그늘에다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여름 지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지, 그래서 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 그루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로 여기다가 그냥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앉혀봐야 될게요. 요렇게. 이렇게 앉혀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밑에를 조금 더, 조금 더 털어내고, 조금 키를 낮춰서, 지금 새로운 흙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앵초들은 아시죠? 심을 때 조금 올라오게 심어줘야 이 아이들이 숨통이 좀 통풍이 돼서 숨을 좀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잎이 너무 많아요. 얘가 되게 건강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잎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떼어내주고 조금 올라오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꽃멍울이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하얘지는 거 조금 시들시들하면 그 잎을 빨리빨리 따줘야 돼요. 앵초는 특히 잎이 많이 없어도 얘는 그렇게 얘한테 피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상 여기 상층 부분이 조금 올라오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흙을 좀 조금 털어내고 키를 좀 낮춰서 새로운 흙을 조금 더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좀 털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뿌리가 말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숨을 쉴수 있게 뿌리 내림 잘할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풀러주는 거예요. 진짜 앵초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제가 이 앵초 때문에 야생아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앵초를 보면 또 해마다 또 새로운 앵초들이 많이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랄까? 새로운 아이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 같은 아이들 또 봐도 너무 예쁘고 진짜 볼 때마다 또 키우고 싶고 진짜 이 앵초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앵초는 꼭 키워 보셔야 돼요. 진짜 이 아이는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아요. 그냥 얘도 물잘 주고 배수 잘 되고 통풍 잘 되게 해서 심어 놓으시면 그리고 여름이 조금 힘들어요. 여름만 그래서 꼭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하지만 꼭 보시고 난다면은 꼭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상토를 다 털어내고 또싹 씻어내고 심어주면 더 좋죠. 그러면 여름을 아주 건강하게 날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꽃을 또 봐야 되니까 괜히 이게 상토를 다 털어내면 얘가 몸살을 앓거든요. 이제 그냥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하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다 털고 심으셔도 앵초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다 살았어요. 첫 해에 이제 영상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에는 이제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꽃다 보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딱 씻어서 분갈이를 했답니다. 요거는 요 색깔보다 키가 조금 작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조금 크게 여기다 심고
얘를 여기다 심어야 되겠어요. 어, 그럼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지금 요거 큰 거에다가 요거 진한 핑크색을 이렇게 심을 건데요. 얘는 조금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보담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요 야생아 이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난석으로 베스층을 해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난석. 요거는 이제 제일 작은 소림 난석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거 아이고 요거는 흙을 제가 토동인의 흙에다가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바이오 있거든요. 원바이오 용토가 있는데 그거랑 여기다가 게스랑 그리고 저는 여기다 사냥초를 조금 더 섞어줬어요. 제가 그 야생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토동인의 흙에는 진짜 대부분 엄청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냥초라든가 녹조토는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얘네들이 또 물이 배수도 잘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마르면 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토동인의 흙에서 녹조토하고 사냥초를 좀 섞으면서 해요. 용토 한 20% 넣고 거기에다가 토동인의 흙에다가 용토 20% 그 원바이오 용토 20% 그 다음에 녹소토 사냥초 하나씩 이렇게 넣는답니다. 그러면은 60%는 토동인의 흙이고요. 20%는 용토고 10%는 사냥초 10% 녹소토 10% 이렇게 해서 심어준답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앵초를 지금 계속 제가 키워보지만 이게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여름에도 여름 흙도 상도 다 털어내고 이렇게 심으면 요 아이가 몸살도 하지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조금 펼쳐서 이렇게 뭉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심어주겠습니다. 화분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지금 그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 흙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곳이 잘 되고 꽃 필 때까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꽃을 예쁘게 잘 펴주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물이 가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옆으로 그냥 흙을 조금씩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냥 얘는 잎이 올라와도 원래 이제 다 털고 심어둬도 상층부 이렇게 밑에 여기가 좀 올라오게 이렇게 심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주 몸살 안 하고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렇게 그냥 연상가리식으로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벨라로즈 엠초 되게 예뻐요. 주리안도 예쁘지만 얘도 되게 예쁘네요. 오늘 제가 요 벨라로즈 여기다 빨리 심어보고 싶어서 진짜 오늘 바쁜데 예쁘네. 얼른 가서 요것만 데리고 왔어요. 예쁜 애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또 급히 또 일을 가지러 가야 해서 요거는 그냥 요 아이만 데리고 그냥 왔답니다. 영상 한번 찍고 싶었는데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꽃만 요거 앵초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얘는 뭐 위에 저기 마감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꽃만 보면 돼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상층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괜찮아요. 꽃 필 때까지만 이렇게 볼 거예요. 요거는 여기다 심었고 이제 물 주면 돼요. 물을 듬뿍 줄 거예요.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석을 이렇게 밑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얘도 요 흙을 이렇게 깔아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그럼 키가 딱 맞네요. 얘도
빨간색처럼 키가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이게 지금 저 안방이거든요. 안방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좋네요. 한가치고 텔레비전 방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조용하니 또 식물들이 옆에 있어서 식물 좀 펴놓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됩니다. 여기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벨라로즈 저 다육하우스님 키우시는 거 보고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벨라로즈를 갖고 오고 싶어서 엔초가 있음에도 벨라로즈를 가질러 옆으로 다녀왔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물 주면 얘가 또 내려가요. 물 주면 또 내려가고 지금 요거는 이제 꽃 필 때까지만 이렇게 해준 거니까 다음에 이제 꽃 지고 난 다음에 또 요 아이 한번 심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주면 돼요. 물을 듬뿍 주면 이렇게 예쁘게 클 것 같아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화분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벨라로즈입니다. 요것도 주리안 앵초예요. 요게 지금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요건 조금 와인색 종류거든. 와인 색깔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조금 현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잎이 시들고 마르고 해서 요 아이를 어떻게 하지? 꽃이 질 때까지는 요 아이가 버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지금 벨라로즈 심고 지금 물 주고 있거든요. 물 주고 지금 물 빠지는 동안에 요 아이를 한번 심어보려고 지금 요거 싹 씻어 가져왔어요. 요 아이는 꽃은 이제 지금 안 봐도 되니까 요 아이를 좀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씻어왔는데 씻는 중에 보니까 요 뿌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게 왜 그 흙에서 왜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다 씻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게 지금 요 화분이 스트레트 카르푸스 뉴질랜드 앵초 심었던 화분이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앵초 같은 경우는 화분이 너무 크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분을 조금 꽃에 맞게 심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심어서 제가 요거를 요 화분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앵초 심는 흙이 있거든요. 스트레트 카르푸스 심었던 그 화분이라서 지금 여기다가 다시 그냥 요 아이를 심어주려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앵초 흙이니까 요거 이제 퍼놓은 거 다시 이렇게 묻어주고 이렇게 묻어주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한 거죠. 아예 싹 씻어서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흙은 오늘 배합한 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층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면 이제 물 주면서 당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심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이대로 키우려고요. 이제 시든 잎은 이렇게 다 따줬고 이제 꽃도 앵초 모든 꽃들이 마찬가지지만 앵초도 이렇게 꽃이 지면 바로바로 따줘야 새로운 꽃이 계속 올라와서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부지런히 따지면 예쁜 꽃을 계속 볼 수 있답니다. 이제 요 아이도 제가 물 주고 다 이제 물 주고 난 다음에 좀 모략주 한번 뿌려줄게요. 지금 요 앵초들 물을 듬뿍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벨라로즈 앵초는 연탄가리식으로 이렇게 옮긴 거고요. 요 아이는 완전히 씻어서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요 한 방에 OKS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걸 듬뿍 뿌려줬어요. 듬뿍 뿌려주고 요 아이는 완전히 다 털고 심은 아이예요. 그래서 듬뿍 이렇게 뿌려줬어요. 이렇게 뿌려줬고 또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요런 것도, 요거는 몰약이에요. 몰약을 이렇게, 미루 몰약, 이렇게 듬뿍, 요것도 이렇게 뿌려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뿌려줬으니까, 이제, 요 아이는 완전히 털고 심은 거라서, 요것도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벨라로즈. 요거 이제 꽃 예쁘게 이렇게 피는 모습 계속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미소맘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칼라 홈멘트에다가 지금 앵초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핑크색이랑, 연한, 아이보리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색깔이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벨라로즈. 또 요거는 주리안 앵초 이렇게 심어 봤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우님들, 다음 주 중에 이제 꽃샘추위가 또한번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몸,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